이제 비주 순위 결정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다. 되게 재밌다. 재밌어. 진짜 재밌어. 먼저 청사빠 전태풍 선수입니다. 솔직히 그냥 다치지 마자. 팀처럼 완전 수비하고 다치지 마자. 그리고 홍사빠 핏불리 선수입니다. 아쉽게 금강산 선수의 경기에서는 무릎이 먼저 닿으면서 패했던 핏불리 선수인데 과연 저 근육을 전태풍에게 어떻게 사용할지. 그러니까 두 번째 판에 이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미니 트레이닝을 계속했어요. 왼발, 오른발, 당기고 던진다. 이걸 계속 연습을 그냥 계속했어요. 항상 멈춰있던 새들과 싸웠던 핏불리거든요. 네. 이제는 움직이는 사람과 대결을 합니다. 그렇죠. 자, 허리 사뻔한 띄워. 다른 사뻔. 그 사뻔. 자, 눈치. 자, 허리 사뻔. 오, 여보 넓어서 못 잡았네. 오케이. 네. 아, 나 전태풍 모르겠어. 야, 진짜 궁금하다. 어떻게 하지? 그대로 오른다로 들어오고. 그대로 오른다로 들어오고. 자세. 전태풍 핏불리 두 선수의 경기 출발합니다. 두 선수의 경기 출발합니다. 다리를 잡아요. 두 선수의 경기 출발합니다. 다리를 잡아요. 다리를 잡아요. 출발합니다. 다리를 잡아요.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다리를 잡아요. 잡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핏불리가 이긴 것 같은데? 근데 누가 이겼어요? 아, 먼저 깔렸어. 누구? 홍사빠. 홍사빠. 재밌어요? 와! 야, 잘했어, 잘했어. 패자부활 통해서 핏불리 선수가 다음 라운드 진출을 확정합니다. 핏불리 선수의 오금당의 기술이 들어갔는데요. 다 잡히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근력을 사용하면서 상대를 밀어버렸거든요. 여기서 전태풍 선수가 그냥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냥 힘으로 오금당의 기술을 부셔버린 거예요, 그냥. 그렇군요. 아, 나 이건 줄 알았어. 다리 잡고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마지막 때 힘 주고 이렇게 틀었는데 제가 이긴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이긴 줄 알았어, 진짜로. 근데 끝나고 아, 반대쪽이 이겼어요. 그때 그냥 괜찮아? 이겼어. 감사합니다. 이겼어. 나 몰랐어. 재밌네. 대망의 비주 1, 2위 결정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승리하는 선수는 중량급 우승을 위해서 일본의 삿바를 차지하기 위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핏불리가 잡으면 대박이야. 그래야 재밌겠네, 사실. 먼저 청사빠 김동현 선수가 입장합니다. 사전투표 예상대로 이제 B조 1, 2위 결정전까지 올라온 김동현 선수입니다. 제가 삿바 쟁탈전에 대해서 막 되게 큰 욕심 없었어요. 낮은 자리에서 실력을 키워서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자라고 해서 그냥 부담 없이 했는데 핏불리만큼은 이기고 싶었어요. 지더라도 최강자한테 지고 2위로 깔끔하게 마무리하자. 이어서 홍사빠의 핏불리 선수가 입장합니다. 오, 재밌겠는데? 지목전에서는 핏불리 선수가 9위였거든요. 지금 신음 실력으로 봤을 때는 지금 4위까지 올라왔어요. 2조 1, 2위 결정전. 이제 핏불리와 김동현이 대결을 펼칩니다. 어우, 다리 안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멈춰. 여기. 다리 사뻔 좀.
기술이 좋은 김동현 선수, 그리고 근력이 좋은 핏블리 선수. 쉽게 단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유물씨! 와. 유물음. 제가 왼발이죠. 유물음. 슛! 무슨 나라 들어오고? 슛! 무슨 나라 들어오고? 자세. 잡아 당기는 것부터 할 것 같아. 핏블리님. 그렇지, 무조건 잡아 당겨야지. 힘에 자신 있는 것 같아. 출발합니다. 강한 힘으로 붙여요, 김동현. 출발합니다. 강한 힘으로 붙여요, 김동현. 올립니다. 뛰기자는 버텨냅니다. 빠른 움직임의 김동현 선수는 잘 버텼는데 마지막 턴 자체에서 몸이 흔들면서 머리 중심이 지면으로 쏠리면서 그대로 배지기에 넘어가고 말죠. 중심이 좋긴 좋아. 중심이 좋긴 좋아. 저기서 더 살아나온 거 보니까. 중심 좋고 다 좋은데 지금 기술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 보석이야, 보석. 보석이야. 사실 만들기가 좋은 거 깎아야 돼. 힘의 기본 베이스가 너무 좋아. 좋아, 진짜 좋아. 핏블리 선수가 참 잘한다고 보는 게 어찌됐든 김동현 선수가 자기보다 한 수 위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공격을 들어가 줬거든요. 네. 자칫 잡으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잘 버틴 김동현도 잘했지만 오히려 이런 과감한 공격을 해준 핏블리 선수가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 김동현. 와, 진짜. 와, 멋있다, 멋있다. 야, UFC가 괜히 UFC가 아니네. 역시 유도.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종격 뛰기 때도 김동현이 다운되는 거 몇 번 못 봤어. 맞아, 그것도 그렇고 유도 베이스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엄청 유리하지. 아, 기술만 할 수 있으면 좀 할만 하겠는데 실은? 기술을 못 하니까 내가. 선제 공격 한번 하려고 했는데 힘이 너무 세서 끝까지 버티자 하다가 어떻게 했던 것 같아요. 몸무게 기억을 해서 네, 어떻게. 우와, 재밌다. 오, 재밌었어요. 아, 그 골반으로 지지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주짓수를 많이 하셔가지고 몸을 약간 지렛대로 잘 쓰셔가지고 너무할 때도 느꼈거든요. 어? 이 사람이 골반으로 껴서 나를 들었구나. 재밌네. 어, 다음에 하면은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B조 순위가 모두 결정됐습니다. 이제 각조 4위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청사빠의 황충원, 그리고 홍사빠의 금광산 선수가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직접 몸으로 부딪혀야 몸에서 기억을 해요, 그걸. 김동현이 흔듭니다. 흔들면서 뒤쪽으로 이동해요. 금광산 다리를 잡았어요. 배지기! 뭔가 색다른 기분이 싹 올라오더라고요, 진짜. 어휴, 뭐 별거 없구나. 조심해야 될 거예요, 일단. 네, 조심하세요. 제가 땡기는 힘이 좋다니까. 자, 힘. 오, 들어요. 들어옵니다. 힘과 힘의 대결. 힘과 힘의 대결. 황충이. 황충이. 씨름이 굉장히 당기는 운동이 중요한 것 같아서 보조 운동 엄청 찾아봤거든요, 씨름.
그나마 쓸 수 있는 게 잡치기? 그 기술이 그냥 제가 뭘 많이 안 배우고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해보자, 한번 시도해보자. 마지막이니까, 오늘 경기 마지막이니까. 청사빠 황충원 선수 입장합니다. 담담하게 모래판 위에 오른 장사 황충원입니다. 이제 홍사빠의 금광산 선수가 입장하겠습니다. 중년급 최고령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한 체격의 금광산입니다. 두 장군들의, 장사들의 모래판의 격돌이 정말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이길까? 이 경기에서 승리하게 되면 중년급 삿바번호 7번을 받게 됩니다. 네, 체중이나 체격도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헤어스타일 또한 비슷해가지고 두 선수 라이벌 구도가 지금 경험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재미는 조명을 꺼도 될 것 같은데요. 재미는 조명을 꺼도 될 것 같은데요. 황충원이 늙으면 저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자, 다른 서퍼만 잡고. 다른 서퍼만. 도로가 이제 힘을 베이스로 하는 씨름을 구사하기 때문에 서로의 힘을, 이런 힘들을 씨름 아니면 느껴볼 수가 없거든요. 힘이 좋았어요. 힘이 확실히 좋았어요. 굉장히 힘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진짜 긴장 많이 했어요. 와, 이건 모르겠는데? 여보세요? 셋! 와. 내려, 다른 사람 내려가. 다른 사람 자세히. 와. 오. 세다, 세다. 비눗바. 우와. 와. 와. 솔싸움이다, 솔싸움. 어른 사람 들과 자세. 벌써부터 중압감이 이곳까지 느껴집니다. 출발했습니다. 신아, 힘도 넘치고 패기도 넘치는데 아래다. 일단 겪어본 충원 씨가 일단 저보다는 세진 않아요. 이러시면 저도 힘을 줘야죠 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힘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저 잡치기! 내가 저런 사람을 이긴 거야? 야, 황충원. 아, 이제 황충원 선수가 힘만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힘을 가지고 이용해서 상대를 잡채기로 힘을 무너뜨렸어요. 잡채기 기술 완벽한 성공을 보여주는 청사빠 황충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황충원 선수가 삿바번호 7번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잘 들어갔으니까 승리했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힘은 다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잡아보면. 근데 이제 기술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초. 기술보다도 일단 기초. 씨름의 기초부터 잘 닦아야 되지 않을까. 아, 이 친구가 나보다 힘은 좋구나라는 걸 알겠지만 제가 약하다는 말은 도저히 제 입으로 못하겠고 제가 세진 않은 것 같고 상대방의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움직임에 제가 대응할 수 있는 기술들을 빨리 습득을 하는 게 제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